사순절의 이름은 40을 의미하는 헬라어 테사라코스티에서 왔으며 영어로 사순절은 봄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. 이러한 사순절은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기독교의 절기로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보기를 금하거나 금주를 하며 금욕적으로 지내게 됩니다.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욕적 행위에 대한 규정은 각 종파나 시대마다 달랐고 개신교에서는 제2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.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기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과 한국 정교회와 천주교에서 지키고 있으며 일부 보수 교단인 경우 사순절 대신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. 서양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금하기에 그 전에 실컷 먹고 놀자며 제수일 전날까지 사육제를 열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사실 사육제를 지칭하는 이탈리아어는 고기를 금한다는 뜻이며 오늘날 카니발은 본질이 잊힌 대중적 축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